서로 꿈꾸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아무런 진행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이유는 뭐 서로 그런 거죠. 의견 조율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저희가 3시에 다시 모임을 했습니다. 저는 KBS의 김원장 기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월요일 출연이신데 그때 북한에 계신다고 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온 관광객이 소식이 아니라 방문단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재미삼아 그렇게 저 말씀드렸습니다. 국회 정상화 합의 소식이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네, 민주당이 공공기관 고용 비리 관련 국정조사를 받기로 했나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이 네. 고용 비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격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싸우다가 벼랑 끝에 떨어져 죽을 것 같지만은 다 합의해가지고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북한 핵 문제도 지금은 삐그닥거리지만은 잘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첨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굳이 국정조사 고용비리 관련 국정조사를 이렇게 안 받으려고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도 저희가 여러 차례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박원순 시장을 좀 보호할 네. 그런 정치적 필요성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됐든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당내 경선을 했던 네. 최성 고양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제 이재명 네. 경기도지사도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거기에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박원순 시장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금강산 이야기 여쭤볼게요. 단풍이 늦가을인데 단풍이 이미 졌나요? 다녀오시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대로 있고 좋았어요. 네, 아주 좋아요. 네. 네. 뭐 얼마나 보신 거예요? 그 금강산 일대를. 저는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출발하시기 전에 설명 금강산 안에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저기는 구룡년 폭포에 가서 네. 북한 안내원이 열심히 설명하는데 저는 저기 못 갔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네.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잘 있던가요? 잘 있어요. 아주 잘 있고 네. 제가 1999년 당시 청와대 공보수석으로 또 2007년 대북송금 특검 후 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북한 통전부 초청으로 그리고 2018년 금년 그러니까 시작할 때 전성기 때 네. 폐쇄기 때 세 번 가보았는데 산천은 우고에서 금강산은 그대로 있는데 개미새끼 한 마리도 네. 인적은 간 곳도 없고 정막강산이더라고요. 이게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북적거리면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슬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금강산 20주년, 금강산 관광 20주년 기념식 때문에 행사 때문에 다녀오신 건데 그렇죠. 그 영상이 있습니다. 행사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금강산 관광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4년 만에 북녘에서 금강산에서 열렸습니다. 북측 인사들 많이 참석했고요. 금강산은 우리 결의의 마음속에 천하 제일의 명산만 뿐 아니라 이태근, 민족의 화합과 네. 평화 번영을 위한 나태, 대화합의 장으로 민족의 혈맥과 지맥을 하나로 이어놓는 통일의 상징으로 더욱 소중히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어붙었던 금강산에도 봄기운이 돌려고 합니다. 저희 현대그룹은 하늘이 맺어준 북측과 인연을 민족 화해와 공동 번영의 필연으로 만들겠다는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건배사도 있던데요. 다짐합니다. 어떠한 난관을 극복하고서라도 반드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이루어내자고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가자! 가자 금강산으로 건배사 하셨군요. 네, 현정원 회장 보이고. 네. 저기 장소는 어디예요?
저게 지금 그 만찬년 하는 네. 금강산 호텔인데요. 네. 아 이전에 저 상봉에서 했던 그곳이군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헤드 테이블 이런 연단을 네. 저도 거기에 올라갔는데 주석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연단을. 예. 네. 그리고 저 테이블을 주석단 테이블이라고 해서 제가 북한 주석 되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땅한 우리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헤드 테이블이라고 보통 하죠. 그렇죠. 네. 귀빈들이 예. 앉으신 예. 자리를. 네. 자, 중요한 관심사는 금강산 관광 가려면 가고 싶습니다. 가야 하고요. 근데 가려면 대북 제재 풀려야 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그 이태권 네. 아태 부위원장하고도 개별적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에서도 아 죄송합니다. 북한에서도 미국과 안보리 제재가 풀려야 된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금강산 관광을 재개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고민을 토로하고 또 저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모두가 북측에서도 더 갈망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제재 문제가 잘 풀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역시 남북 간에는 지금 좋습니다. 북미 간에 고위급 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이 잘 돼서 풀려나가면은 곧 현정은 회장이 말씀한 대로 금강산 관광은 재개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저 뉴스를 봐도 중국 관광객들은 북한에 평양이나 이런 관광 상품 많이 간다고 금강산까지 내려오고 그러지는 않고요. 그게 이제 가름아름으로 다 간대요. 예. 네. 아니요. 예, 지금 김정일 위원장이 저하고 2000년 2000년 네, 남북 정상회담 예, 정상회담 후 네. 8월 15일 사장단들 언론사 사장단들하고 네. 갔을 때도 관광을 우리는 하면은 로마처럼 우리 먹고 살 수 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도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을 받들어서 예를 들면 평양, 백두산, 원산, 금강산, 묘양산, 개성 등 관광사업을 위해서 굉장한 발전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관광업을 재개해야 된다. 의지는 강하다 이 말씀이죠. 의지는 강하죠. 그렇지만은 네. 지금 현재 유엔 안보리 미국의 제재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북미 관계가 개선시켜야 된다 하는 의지는 강하더라고요. 네. 자, 이 저 금강산 관광하는 현대 아산그룹의 현정은 회장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올해 안에 관광이 재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는 머지않은 시기에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논의도 좀 있었나요? 뭐 구체적인 건 없었습니다. 그쪽에서도 빨리 재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했습니다. 미국에서 규제를 풀어주면 바로 저희는 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관광산 시설에 대한 어떤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관광 재개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다 안전진단도 하고 시설 다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 보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금강산 관광도 그렇고 개성 관광도 그렇고 현대아산이 해왔었는데 북측에서는 만약에 사업이 재개되면 현대아산그룹이 하는 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네. 그리고 이태권 네. 아태 부위원장이 저하고도 좀 아는데 네. 현정은 회장 또 현대아산 관계자들에게 현대아산하고 이러한 관광사업을 재개시켜서 활발하게 하는 것이 정주영 명예회장님이나 정몽원 회장의 뜻 아니냐.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자. 그런 강한 얘기를 했습니다. 현정은 회장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관광 뭐 대북 제재 풀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하면 뭐 북한 전역으로 뭐 평양 관광 상품이나 이런 것 생각도 하고 있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 못 들어보셨죠? 예,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은 네. 백두산 관광이라든지 이태권 네. 아태 부위원장의 말씀에 의거하면은 네. 김정일 위원장의 유언을 받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원산 네. 이
갈마리 비행장, 마신형 스키장 그렇게 해서 금강산과 원산을 아주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원산과 금강산을 연계하고 백두산, 평양, 네. 삼지연, 예, 철보산 네. 이런 거 연계해서 하면은 굉장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중국 관광객들이 금강산에 조금씩 온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평양에서 금강산까지의 교통편이 별로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만약 원산 갈마리 비행장이 되면은 평양에서 비행기가 오고 원산에서 금강산까지는 한 100여 킬로 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이 한국과도 만약 갈마리 원산 비행장이 되면은 양양 혹은 한국 비행장에서 바로 갈마리로 네. 와가지고 원산 및 금강산을 연계해서 할 수 있다. 네. 그 포부가 대단하고 그분들의 준비가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민감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저 금강산 발길이 멎어버린 게 박왕자 씨가 피살되고 북한군 총탄에 맞아 숨지고 난 다음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 요구해 왔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수차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박왕자 씨가 네. 군 지역에 들어간 건 사실이고 초병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지, 암호 했는데 그분이 뒤로 도망쳤기 때문에 발포 이제 발사를 해서 관광객인 걸 알면서 발사한 북한이 잘못이죠. 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사과를 한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북한 체제가 이 정부와 민간을 자기 체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한테 사과한 것이 우리는 사과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 실제로 제가 그때 정부에 있을 때인데 중국 정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설명해 온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과거를 따지면 물론 따질 건 따져야겠죠. 어떻게 지금 북한과 우리가 대화를 합니까? 네. 6.25 전쟁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미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저 북미 고위급 회담을 제가 기사 보니까 빠르면 이번 주, 다음 주 그러니까 고위급 회담이라면 폼페이오와 김영철 만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달 초에 만나려도 안 된 거. 예. 그 늦어도 28일까지 된다 이렇게 예상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29일부터 네. G20 회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거기를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8일까지는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을 가지 않은 것은 그 다음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EU의 구라파를 가거든요. 네. 그래서 안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SNS에 올렸습니다만은 최소한 18일부터 21일 사이에 미국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늦었더라도 네. 28일까지는 와야 된다. 요청이 들어갔고 그렇죠. 실제 만나는 건 미국에서 그러니까 뉴욕이나 워싱턴에서 만나는 건 27일이나 28일쯤 만날 것이다. 예, 만나야 되는데 네. 지금 아니 만나야 되는 건 뭐 당연한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표 끊어 놓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 네. 그렇게 하자 네. 했는데 이제 김영철 부장으로서는 가서 단번에 모든 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네. 27일 정도 가는 것이 한 이틀 사이가 있어서 저는 네. 충분하다. G20 보는데, 가기 전에? 예. 단순히 G20 가기 전에 물리적으로 날짜를 보신 겁니까? 아니면 뭐 정보통 통해서 확인하신 겁니까? 그건 제가 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최소한 네. 그러한 얘기를 할 때는 저도 어느 정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건 안 여쭤보기. 아니 북미 관계가 워낙 꽉 막혀 있고 지금 폼페이오와 김영철이 만약에 다음 주라도 만난다면 물꼬가 트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로서는, 그렇지만은 네. 지금 현재 김영철 부위원장이 가서 네. 폼페이오 대통령에게 경제 제재 완화를 요구할 건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예, 네. 국무장관한테 경제 제재 완화를 요구할 건데 지금 해주겠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걸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북한에 가서도 가서 만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네. 설사 경제 제재 완화 조치를 못 받아오더라도 반드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해라. 네. 한국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설명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지도자로. 지금 미국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은 믿지 못한다. 이런 것이 팽배하기 때문에 네. 약속을 지키는 지도자로 한국을 답방하고 와서 또 그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 지키라는 정치적 메시지가 된다. 네. 그렇게 해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곤란하지 않게 네. 힘을 실어주는 일이 남북관계에서 더 대화를 해야 되는 길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27일, 28일쯤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남북 문제 점성술사에 열리지 않는다면 점성술사의 예측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아, 점성술사가 아니라 네. 이건 분명한 현재의 팩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내 정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각별히 애정하시는 홍준표 전 대표가 정치 복귀를 선언했는데 네. 나는 홍준표가 옳았다는 국민들의 믿음이 바로 설 때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국민 절반 이상이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 홍준표 말이 옳았다는 지적에 힘입어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국민이 어떤 국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네. 자기가 정치하겠다면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은 국민이 하기 때문에 좀 시대정신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각 당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정리된 게 있나요? 각 당의 반응이? 네. 정의당 격하게 환영합니다. 국민에게 큰 웃음 주길, 개그계가 시장 뺏기지 않으려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또 있습니까? 민주평화당, 자유한국당의 골칫거리가 하나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고 바른미래당은 한국당 해체의 미랄이 돼주길 바란다 이렇게.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는 네. 말을 좀 코믹하게 했는데 저럴 네. 필요 없어요. 국민이 판단해요. 그리고 네. 아마 모든 당들이 굉장히 참 바라는 바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같은 당에서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 정우택 전 원내대표는 미국 가서 회개도 안 한 듯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고 홍문표 의원은 다른 당이 겁먹어서 홍준표의 컴백을 겁먹어서 저런 성명을 내고 있다 이렇게 참 당 각자 안에서도. 입장에서 네. 친박이냐 친이냐 네. 또 친홍이냐 뭐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저 겁낼 필요 없어요. 항상 정치인은 자기가 하려고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심판은 국민이 하기 때문에 국민의 판단에 맡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만약 2월에 전당대회에 당대표 나간다면 방금 말씀하신 국민이 결정할 문제다 하셨는데 또 당원 절반 뭐 국민 저 여론조사 절반 이렇게 하잖아요. 네, 대개 보면은 네. 당원들이나 대의원들도 국민의 정서, 민심에 따라가더라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큰 염려 없어요. 홍준표 대표가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각별히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글쎄 네, 네. 그 각별히 좋은 의미를 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사사건건에 출연하시는 여러 정치평론가분들이 계시는데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안 나오신다 그랬고요. 누굽니까? 저 황교안 전 총리도 지금 계속 뜸을 들이고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김무성 의원은 안 나온다고 선언했고요. 이것저것 찻대고 포대고 하니까 당대표가 별로 없어요. 오세훈 전 시장 정도? 홍준표 나오라고 하면 금세 나올 입장에서는. 거예요. 네. 홍준표 대표는 금세 나오라고 하면 아니 당대표 출마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 당대표. 네. 뭐 아, 한번 나오시라고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네. 아, 홍준표 아니, 대표는 금방 나왔어요. 여러 번 이 자리 여러 번 나오셨고요. 네. 지금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권에 이렇게 누가 크게 안 보여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궁무진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아니 예를 들어 제 질문 이렇게 드릴게요. 홍준표 전 대표를 쉽게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내년 2월에 당대표에서. 저는 아무래도 네. 시대 정신이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나 일부 친박 인사들처럼 그 자체를 옹호하면서 나오는 데는 시대착오적이어서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저는 비박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는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그거 해봐야 알죠. 아, 그거야 물론이지만. 아니, 네. 선거나 골프는 골프도 장갑 벗어봐야 알고 선거 해봐야, 뚜껑 열어봐야 네.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방선거에서 목포에서 그렇게 저 박지원계 사람들이 다 떨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죠? 왜 그 아픈 얘기를 꼭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 명, 저 홍준표 전 저 대표 말고 또 한 명 뜨거운 사람, 이재명 지사.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군요.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트위터 계정이 등록된 트위터 계정에 등록하려면 이메일을 써내야 되는데 그때 써낸 이메일이죠. khk631000이라는 지메일 아이디입니다. 지메일입니다. 근데 저 이메일 아이디로 다음에도 접속한 사람이 다음에도 등록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포털 그 다음입니다. 등록한 사람이 지난 4월에 경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다음을 그 회원에서 탈퇴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저 아이디로 다음 포털에 접속했던 장소를 경찰이 찾아봤더니 이재명 지사 집이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그 해경군 김 씨의 그 문제의 그 HK 김 아이디가 이재명 지사 집에서 사용됐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김혜경 씨일까요? 그 문제의 트위터 아이디의 주인은? 저 문제야말로 진실 게임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생사예요. 네. 트위터 본사에 확인을 하면은 계정 주인이 밝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은 마지막 순간에 저걸 아니다라는 트위터 본사에 계정 확인서를 제출하면은 아마 상황은 역전될 수 역전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면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진실 게임에는 우리 국민은 그냥 보고 있으면 되는 거지. 저기에다 끼어들었다가 저 또 줄게요. 저 이재명 지사도 무서운 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두고 봅시다. 네. 그 냄새는 좀 나잖아요. 네. 경찰은 이게 김혜경 씨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일단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정확하게 바로잡을 부분이 있는데 트위터 본사가 그걸 반드시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지는 않는다. 본인이 할 때는 확인할 수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건 예, 또 좀 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겠는데. 정치 구단 박지원이시니까요. 이재명 지사가 뭐 이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정말 사면 초과입니다. 그죠? 네. 조언을 좀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하면 좀 될까요?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정치인은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저에게 무슨 사건에 연루가 되면은 거짓말을 하지 마라. 네. 진실을 얘기해라. 그리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사과해라. 더 문제가 되면 물러가면 된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는 지금 현재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가 져야지 만약에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가 잘못 밝혀지면은 큰 문제다. 그리고 이게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 민주당 정부의 진보 개혁 세력의 분화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포션도 큰데 이런 분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염려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 27일, 28일에 폼페이오와 김영철이 만납니까? 저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걸 누가 알겠어요. 제가 최소한 얘기를 한 것은 18일부터 21일 사이에 오든지 네. 안 그러면 최소한 28일까지는 와달라 하는 메시지를 미국에서 평양으로 보낸 것만은 들었습니다.
거기까지 정보 당국에서 확인하셨군요. 아니 글쎄 정보 당국이면 네.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저 이 전망이 맞는지도 한번 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